오늘 새벽에도 감나무 매미들이 세차게 울어대 잠을 깼습니다. 나이가 들어 잠이 줄어든 탓일까? 아니면 기후변화로 저 매미들이 극성스러워진 걸까? 초등학교 시절 매미 소리는 즐거운 여름방학의 신호탄이었지요. 숲속의 매미가 노래를 하면 파란 저 하늘이 더 파래지고 과수밭 열매가 절로 익는다. 과수밭 열매가 절로 익는다. 음악책 노래가 절로 나왔죠. 나른한 여름 오후 동네 아카시나무에 매미가 맴맴 울면 졸음이 솔솔 몰려와 지나가는 엿장수 가위 소리가 먼 꿈결처럼 들렸더랬지요. 그 시절 얇은 방학 숙제책 맨 앞장에는 매일 날씨와 그날 한 일을 몇 글자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맑음 놀았다 흐림 외할머니 댁에 갔다. 그런데 방학 내내 열심히 노느라 그 한 줄 쓰기가 너무 귀찮았지요. 쭉 밀어두었다가 개학 무렵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날씨며 한 일을 몰아서 엉터리로 적어넣곤 했습니다. 열흘 전 날씨가 어땠더라? 그날 내가 무얼 했지? 그땐 한여름이라도 섭씨 30도 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기본이 34도, 35도에 40도를 넘보는 날도 제법 있습니다. 자식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무더위를 잇는 고전적인 방법은 선풍기 틀어놓고 시집 읽는 거겠죠. 에어컨 말고 선풍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밤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름에 읽는 시는 뭐니 뭐니 해도 저 먼 북방의 정서를 그린 백석의 시들이지요. 남신의주 유동박시봉방이란 긴 이름의 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어니 먼 산 뒤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황동규의 시 풍장 30은 사뭇 선적인 비장미를 드러냅니다. 한밭꽃가지에서 사마귀가 성교 도중 암컷에게 먹히기 시작한다. 머리부터 머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 쾌감.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기댈 마른 풀 한 가닥 없이 몸뚱아리 몽땅 꺼내놓고 우주 공간 전부와 한번 몸 부리는 저 경련.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불교의 화두가 있지요. 까마득히 높은 장대 위 짧게 메어놓은 발판에 간신히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에게 발을 떼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라 합니다. 백척간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장대를 놓아버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랍니다. 산속 토굴에 홀로 앉아 도닫고 있는 스님네들이 무슨 백척장대 끝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일까요?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홀로 있으나 늘 따라다니는 나라는 이기심, 이거야말로 백척 장대 위의 위기입니다. 어디 스님들만 그런가요? 개체로 태어나 자신을 위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마련인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은 내 삶의 기본 조건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온통 지옥을 만들어내니 이 이기심을 놓아버리는 것, 그럼으로써 나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화두인 거죠. 풍장 30도 이 화두 같은 우리네 운명을 사마귀의 교미에 빌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피어있는 붐꽃에 마치 그 줄기인양 천연덕스럽게 꾸미고 앉아있는 저 사마귀는 어차피 노화하여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 사마귀가 그냥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제 머리를 암컷에게 바치는 교미를 통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보존하니 백척간두 진일보한 셈인 거죠. 저 미물도 제 머리며 몸뚱아리 몽땅 꺼내놓고
40억 년 세월 생명을 이어가는 우주적 대사를 완수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27일은 6.25 정전협정 70주년이었습니다. 극한의 이기심들이 충돌한 2, 3년 전쟁의 결과를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군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답니다. 군인들만 281만 명이 죽었다니요. 부상자들은 또 얼마였겠나요? 민간인 사상자는 대략 남쪽이 100만 명, 북쪽이 250만 명쯤 된다네요. 저마다 자기 체제가 진실로 사람을 위한다며 벌인 전쟁의 결과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별반 바뀐 게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열심히 남북 화해를 추진한 걸 두고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이들이 너무 많고 평화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조차도 북을 원수 삼고 전쟁 위험을 감수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0년 전 맺은 협정은 전쟁을 임시로 멈추는 내용이지 완전한 종전을 선언한 것이 아니어서 협정을 통해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검토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안보 전략 문서에서 종전협정 문구를 아예 빼버렸답니다. 이건 지금은 임시로 휴전한 거니 다시 한번 붙어 싸워보자는 의미로 밖에는 달리 해석되질 않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는 명동대성당에서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티칸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대신 읽은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은 이랬습니다. 정전협정 기념이 적대행위 중단만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화해, 형제의, 화합의 밝은 미래까지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이 평화 예언자가 되라고 격려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또다시 동족상잔의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 백척간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과 북이 모두나만이 옳다는 자기 중심의 장대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북이 쏘아대는 미사일이나 남이 흘러대는 미국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같은 장대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이 무더운 여름날의 어려운 이야기는 이쯤 접고 황동규 시인의 다른 시 즐거운 편지를 읽어봅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맬 때에 오랫동안 전에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라.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